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8월 5일 월요일 갑술일 일간별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갑목이 뜬 날입니다. 기해년의 신미월의 갑술일입니다. 네, 제가 지금 8월 1일에 이걸 영상 촬영 녹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미리 올려놓고 가니까 이게 월요일 늦었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리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좋지 않은 운이 들어왔다면 좀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세는 재미로 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나쁜 운이 들어왔다면 항상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미월은 거듭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요번 달좀 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술이 들어왔어요. 갑술이죠. 술. 술하고 미는 형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오늘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레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비를 하자고요. 축술미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신미월입니다. 갑술일이고. 예, 미는 지금 제가 미라, 미 밑에 뭐를 적어놨으니까 묘라고 적어놨는데, 갑도 이게 인묘가 되고요. 개수도 인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입니다. 이달 8월 8일까지는. 오늘 글자가 떴죠? 묻히는 글자가 떴습니다. 갑목 떴고요. 한번 볼까요? 본인의 일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로 들어가는 화살표 눌러주시면 본인의 일간 보는 법, 만세력 읽는 방법 두 가지 링크 있습니다. 꼭 보고 건너오십시오. 그거 안 보고 뭐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연락 오시는 건전 쉽습니다. 이제 여러 번 얘기 안할 거예요. 자, 갑목. 갑목 입장에서 뭐가 되나요? 갑목이 또 떴죠. 자기 글자가 온 겁니다.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이 양지에 앉은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친한 사람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친하다는 이 비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있고, 그게 가족들과 친구들을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내 일, 본인의 일에 시간과 돈, 노동력을 보태려고 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날이 제사 날이에요. 제사 지내는 집 아직 많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자취하고 있는 가족이 제사 음식 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온다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런 대소사가 아닌데 본인이 혼자서 꾸역꾸역 쇼핑몰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걸 도와주겠다고 나서거나 멀리서 내가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통화를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태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보태던 노동력을 보태던 시간을 보태주던. 자,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 일간분들은 이걸 겁재라고 합니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겁재가 술에서는 인묘합니다. 이 술에서는 을목이 인묘하거든요. 그런데 뭘 가지고 있겠죠? 겁재가 인묘한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일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만둔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내 가족이 직장 그만둔다. 그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일이 잠깐 정체됩니다. 정체된다는 거는 느리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보류가 되거나 딜레이 되거나 정체가 되고 정지가 되는 날이 될수 있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물건이 와야 되는데 들어와야 물건을 팔 텐데 원자재가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자, 이제 병화할까요? 병화일간 분들은 편인이 됩니다. 갑목이 편인이 임묘하는 날입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요. 회사에서 통계를 낸다거나 총합을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웃바운드처럼 거래처에 다 전화 돌려가지고 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이제 8월 초기 때문에 아마 뭐 분기가 닥친다거나 회계상으로 뭐 세금 계산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통계를 낸다거나 총합을 내야 하는 일을 하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묘기 때문에 묘는 고랑 비슷한 글자고요. 예, 그래서 뭔가를 이제 내가 모아야만 하는 일을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 이제 정화분들입니다. 정화 일간분들 입장에서는 정인이 되고요. 정인이 양지에 앉는 날입니다.
준비하던 학업이나 계약서의 도장을 드디어 찍는 날입니다. 학교 입학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기관에 통과 서류를 내야 하신다는 분들이나 혹은 직장에서 재계약 등을 오늘 도장을 찍고 진행을 하시거나 사인을 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자, 무토일간 보겠습니다. 무토일간 분들은 이게 편관이 됩니다. 편관이 임묘합니다. 관성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편의 일이거든요. 남편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혹은 남편이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일도 될 수 있어요. 주변에 따가운 시선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왜 일을 그렇게 하세요? 라고. 근데 운이 그런 운이 들어왔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토를 볼까요? 기토 입장에서는 갑목은 갑기 합이되는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정관성이니까요. 정관이라고 하는데 이 정관이 양지에 앉은 날입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뭔가를 자기 일을 하려고 해요. 사업을 준비하는 날이 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남자나 남자친구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없고 남편 없어요. 이런 분들은 본인의 사업이 드디어 구체적인 구색을 갖추게 되는 날입니다. 궤도에 오르게 된다는 거죠. 자,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얘가 재성이에요. 그것도 편제입니다. 편제가 쇠지에 앉은 날입니다.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부인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여자분들 경금이, 이 경금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시어머니도 될 수 있어요. 아버지, 시어머니, 부인. 여러 육신들이 있겠지만 그냥 가장 가까운 육신만 뽑아드렸고요. 이렇게 아버지나 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부인,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 이런 가까운 분들이 본인의 일을 도와주거나 든든하게 봐주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분들 볼까요? 신금분들 입장에서는 갑목이 뭐가 될까요? 음량이 다르잖아요. 그럼 정제가 됩니다. 정제가 관대지 앉은 날입니다. 재물할 때 재입니다. 발을 정자에. 관대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자금이 얼마 없어요. 요만한 자금을 가지고 뭔가를 꾸려야 돼요. 살림을 꾸린다거나 사업에서 뭔가 중요한 걸 하셔야 되는데 프로젝트를 하신다거나 한정된 자금으로 투자를 하려다가 기존 자금, 기존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좀 불안해질 수는 할 때요. 이 일 자체가 추진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투자를 섣불리 결정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위약금이 너무 과한 거죠. 혹은 이제 여름 휴가를 가시려고 뭔가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하셨겠죠. 근데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할인된 가격에 어떤 특가 상품을 사셨는데 다른 곳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 티켓을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 그리고 임수인간들 볼까요? 임수일간 분들은 갑목이 음량이 같죠. 식신이 관대지에 앉는 날입니다. 왜 갑목을 식신이라고 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걸 임수라고 보시면 수생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은 내 거를 내가 살려야 되는 애니까 내 입장에서 약간 손해를 보는 거죠. 자식처럼 내 힘을 빼는 아이입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갑목이 들어오게 되면 식신이 들어온 거고 식신이 관대지에 앉은 날이죠. 일적으로는 관대지라는 것은 마음 한 것 안 따라준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이 앞설 수가 있어서 결과물은 별로 신통치가 않은 날입니다. 자, 그럼 개수를 볼까요? 개수일관분들, 좀 짠합니다. 저는 이제 12월 들어서 개수분들 너무 짠합니다. 개수일관분들은요, 어떻습니까? 갑목이 음량이 다르죠? 상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힘을 빼는 아이들인데 상관이라고 합니다. 음량이 이렇게 다를 때. 상관이 쇠지에 앉은 날입니다. 본인의 일처리가 빛을 발합니다. 또 내 일은 뒷전이고 야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막 일이 엉망인 거예요. 시스템도 그렇고 그런 잔일 처리들 다 수습을 해줘요. 본인이.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좋게 봅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은 정말 바쁘고 힘들지만 나 하나 희생해서 주변의 일들이 구제를 받습니다. 네, 좀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개수분들은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뒷심이 생겨요. 앞에 너무너무 힘드셨거든요. 신미월에. 예, 신미월 초반은 정화가 9일, 을목이 3일, 그리고 이제 기토가 18일인데
이 앞날보다는 기토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기토가 18일 정도. 예. 그 이제 임신월로 넘어가기는 더 좋겠죠. 개수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공부하러 오실 분들은 실명 밝히시고 밴드로 오시면 되고요. 공부는 좀 미적미적 하시지만 나는 좀 관심 있다. 난 글도 보고 여러 가지 명리 지식 관심이 많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화요일 운세 영상 올릴 때또 뵐게요. 고맙습니다.